이번에 설명을 드릴 근육은 비골근이 되겠습니다. 이 비골근은 발목 염좌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 사용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비골근 같은 경우에는 장비골근, 단비골근, 제3비골근이 있는데요. 발목 염좌일 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근육이고,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목 염좌가 왔을 때는 최대한 빨리,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치료를 잘해주면 좋은데요. 이 발목 염좌에 있어서 3단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멍이 들지 않고 부종 있고 당기고 하는 이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멍이 들지 않고 부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당기거나 발목 쪽에 전갑이 인대 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근육만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부어 있는데 멍이 안 들었다고 하면 일단은 이 비골근을 치료를 하고 봉침을 좀 쓰는 게 좋고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멍이 들었고 부어 있고 당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비골근을 치료를 하고 반드시 봉침 같은 걸 써서 멍을 최대한 염증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비골근은 촉치가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상부 쪽은 양� 밑에서 잡으시고요. 가운데 쪽은 그 인체 정강이 비골의 가운데 쪽 하나를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제3 비골근 같은 경우에는 절골 쪽 앞쪽에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TP를 치고 나면 통증 경감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인대가 좀 늘어나는 경우에는 테이핑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안정화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근육은 비복근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이 비복근은 되게 힘도 좋고 투 조인트 머슬이라고 해서 이 깔카네우스에서 시작을 해서 대퇴골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TP가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비복근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TP를 거의 쳐본 적은 없고요. 밑에 있는 두 가지 정도 그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주로 달리기를 많이 하거나 걷기를 오래 하고 나서 종아리가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요추4번 디스크가 있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 SLR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종아리 쪽에 많이 몰리는 느낌이 난다, 아니면 중학생들 쥐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두 TP를 치시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아킬레스건 쪽에 테니스 선수들이 주로 그런데요. 들이나 이렇게 많이 뛰는 동작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염이 오는 경우에는 아킬레스건 쪽에 봉침을 쓰시고 그리고 비복근 쪽에 위쪽에 있는 TP 두 개를 쳐주시면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목에 문제가 있으면 주로 보면 이쪽 부분이 부어서 그러거든. 저번에 오타와 비즈는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골절이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퉁퉁 부어서 오는데 저거비 인대가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 발목 뼈에서 오는 건 맞아요. 근데 발목이 부종 있고 멍이 들고 나면 그 봉침을 써도 좋지만 요거는 TP로만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 깔카네우스고 요 위에 탈루스가 있는데 이게 종골이라고 그러고 요 위에 마란장처럼 이렇게 얹혀져 있거든. 발은 그래서 발이 삐어가지고 이쪽 있잖아. 발을 삐면 이렇게 하면 아프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근육을 봐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급선무가 뭐냐면 요 안쪽 부분이 증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쪽에 이 깔깔이 옷을 이렇게 잡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잡고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전신조종술이나 이런 데 가면 오시레이션은 이렇게 잡고, 이 깔깔이 옷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걸 오시레이션이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배우려면 한참 걸리니까, 일단은 발목이 뼈서 붓고 멍이 들면, 일단 이걸 이렇게 땡겨서 이 공간을 내리면 그리고 뼈가 이 깔카네우스하고 탈루스 밑에 있는 중복골들이 정리가 좀 되게끔 이렇게 흔들어 그리고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자, 발목이
우리가 쓰는 거 여기 보였습니다. 비골근은 장비골근, 단비골근, 제3비골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비골가가 이렇게 있어. 근데 TPN 여기 하나 있거든. 이걸 잡아놓고 이렇게 찌르는 게 약간 느낌 왔지, 그지? 네. 자, 여기 하나 있고 가운데쯤 하나 있어. 가운데쯤 하나 찌르고. 단비골근은 요 밑에인데, 요 밑에 쪽에는 여기 보면 절골 있지? 내려오다가 절골 앞쪽에 있어. 네. 이쪽에서 잘 안 나오면 이쪽을 찌르. 비복근 보면 외측이 여기 이렇게 걸리거든. 그러니까 뒤로 안 넘어가고 비복근이 요렇게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디비가 요쪽에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렇게 찔러주는 거지. 시간 몇 분 걸리지 않잖아. 콕콕콕콕콕콕 이렇게 디비는 이게 다야. 그래 놓고 멍이 들면 여기다 공중을 쓰고 이래 놓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돌려. 아까보다 좀 낫네. 맞지 그지? 여기 보면 복숭아뼈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거든. 요렇게 하면 요 공간 좀 생기네. 그러면 좀 나아지. 그리고 많이 벗으면 붕수 있어. 약침을 써도 뭐든 써요. 그래 놓고 침은 우리가 배우는 혈자리 많잖아. 해놔놓고 발목을 움직이게 해도 되고 직접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둬도 돼.